할렐루야.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의 심령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멀찍이서 말씀하시는 것 아니라 어찌 보면 굉장히 가까이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삶 깊숙이까지 우리 바로 옆에까지 다가온 하나님 말씀, 바로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본모습이었죠. 하나님 말씀하시기 원하셔서 아예 사람의 모양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좀 더 좀 신분이나 그의 겉모양이 뛰어났으면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은 정말 낮은 자리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의 진가를 몰라본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이 예수님 봤지만 예수님의 진짜 가치를 알아본 사람은 소수였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소수, 예수님을 알아본 그 소수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키워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그런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함께 하겠다. 또 그 이후에 요한사도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기도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는 것을 이름하여 우리는 교회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성령이 계시고 또 성령의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서로 격려하며 한 공동체를 이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각보다 가까이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도 생각보다 오히려 더 쉬울지 모릅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을, 주님의 마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전해주는 중요한 통로이자 매개체가 되기 때문이지요. 성경상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보다는 누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즐겨하세요. 죄를 짓고 그 죄를 회개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질질 끌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호통치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서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 그에게 말씀하셨죠. 에스더가 민족을 위해서 목숨 걸기를 주저하고 있을 때 그를 양육했던 오라비 모르드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라고 물어보면서 그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아이를 낳았던 마리아 요셉에게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때에 노선지자 시므온을 보내서 그 아이를 축복하며 일어난 일을 알려주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말씀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신 예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듣기 원하는 소식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더 복된 길 가도록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방 사람이었습니다. 한나라의 장군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누군가를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인생을 바꿔주시는데, 오늘 그 얘기를 들으면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 나아만은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데요. 그의 여정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심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나아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군인이었습니다. 아람 나라의 큰 장군이었습니다. 오늘날 시리아에 위치한 지역이 아람인데 당시의 중근동 지역에서 상당히 능력 있는 나라였어요. 그는 군대 총사령관이었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기까지 우연이 되지는 못해 않았을 거예요. 전쟁터에서 수많은 고비를 넘겼을 것이고, 싸움만 잘한다고 리더가 됩니까? 사람들의 신방도 얻고 그들의 신임도 얻었을 것이고 왕의 눈에 들기도 했을 겁니다. 그 모든 난관을 뛰어넘어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오늘 본문 읽기 바로 전에 열왕기하 5장 1절에 보면 그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아람왕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한 자더라. 자, 그는 크고 존귀 여김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나라를 구원하게 하셨어요. 우리가 농담 삼아 큰 복을 받은 사람에게 뭐 이런 농담 삼아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나라를 구했냐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는요, 현생에 나라를 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이미 나라를 구한 전력이 있습니다. 왕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인생의 절정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명예와 전쟁 승리, 군주의 신입, 신임, 아마 그런 거에 다 합하면은요, 그는 최고의 부와 권력을 누리며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전쟁터를 돌아다니면서 어떤 환경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원치 않는 나병이 옮아집니다. 그런 군대를 지배하는 자였어요. 수많은 생명의 생사를 좌우할 수 있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생명과 건강은 어찌할 수 없었어요. 요즘이나 과거나 비슷하지요. 요즘도 수많은 신약이 개발되고 과학이 발전되어서 암을 극복하고 불치병을 이제 하나하나 이겨내고 그러는 가운데 있는데 작은 눈에 보이지 않는 변이 바이러스 하나 막지 못해서 3년 동안 전 세계가 몸살을 앓고 아직도 해결받지 못한 가운데 있습니다. 참 이걸 보면 어떻습니까? 큰 문제 해결하고 과학이면 될 것 같지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는 늘 우리 앞에 다가오고요. 온갖 머리를 짜내서도 해결받을 수 없어요. 나만이 그랬지요. 수많은 사람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서 권력을 휘두르고 전쟁에 승리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했지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질병에는 손 하나 댈 수 없는 상태였어요. 뭐든지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너 하나도 어쩔 수 없다라는 걸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다 이룬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 내려놓고 은둔해야 되는 그런 처지까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아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개입하기 시작하십니다. 의외의 인물을 통해서 그에게 소망을 주죠. 누구였습니까? 한 여종을 통해서요. 열왕기하 5장 3절을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그 질병 때문에 늘 노심초사하고 있었고 해결받지 못해서 근심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야기한 거예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가면 나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어떤 처지였습니까? 자, 5장 2절에 보면은요, 전에 아람 사람들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 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고아 출신, 어떻게 보면 인신매매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처지였을 겁니다. 나아만에게는 원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을지 몰라요. 근데 그녀가 그 집에서 살면서 그 주인의 병을 가엾게 여겨서 하는 말입니다.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 앞에만 나가면 나을 수 있는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상처받고 억압받는 이름도 나오지 않는 무명의 한 여종인데 그 여종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주인과 그의 아내에게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하면 나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것은 그에게는 복음이었을 겁니다. 누구도 고칠 수 없는 질병인데 하나님의 사람이면 가능하다. 그 얘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아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었는지 아니면 그 여종이 그 집에서 행했던 모든 일과 언행에 큰 신뢰가 있었는지 어쨌든지 잘 나오진 않지만 그 말을 믿습니다. 그 말을 신뢰합니다. 믿음이 생깁니다. 나 말을 그 말을 듣고서요 어떻게 행동합니까? 왕 앞에 나가요. 왕에게 그 얘기를 들려줍니다. 왕도 그 신임받는 장군의 건강을 염려했던 터라 5장 5절에 보면 왕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갈지어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글을 보내리라. 나만을 떠날 때요, 은과 금과 의복을 가지고 갑니다. 5장 9절에 보면은요,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만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동원한 거예요. 왕의 조서를 가지고 갑니다. 당시 아람은 강한 나라였습니다. 힘 있는 권력이 있었습니다. 그 권력자의 친서를 가지고 갔을 때 그것은 큰 힘이 있는 거죠. 또 큰 선물을 가지고 갑니다.
320kg의 은, 68kg의 금, 옷 10벌, 아마 명품이었을 거예요. 그걸 가지고 갑니다. 이 금 6천개, 그러니까 한 68kg만 하더라도 지금 시세로 100억이 좀 넘을 겁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가요. 강력한 군대를 거느리고 갑니다. 말들과 병거를 몰고 갑니다. 그러니까 그가 갈 때 권력, 재력, 군사력을 다 동원해서 갑니다. 그리고 그 나라 왕에게 갑니다. 그리고 글을 보내줍니다. 이 사람을 고쳐주소서. 왕의 권력으로 찍은 편지를 줍니다. 당시 이스라엘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던 왕이었어요.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아람 나라 사람이 우리에게 전쟁을 거는 거다. 전쟁의 명분을 만들기 위함이다. 옷을 찢고서 비통해 합니다. 참품이 여기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왕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사람도 몰라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억압받고 쫓김당하다가 결국 포로로 잡혀갔던 그 여종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도 알고 하나님의 사자의 존재도 알고 있어요. 이 차이를 우리는 심각하게 봐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능력도 하나님의 역사하심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지금 세상에서 들리는 혹은 나의 현실의 문제만 가지고 비통해하고 애타며 해결책이 없어서 넘어져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겉으로 드러나 있는 유명한 사람을 쓰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숨어있는 연약한 사람을 쓰실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 나아만도요, 처음엔 그 여족의 말을 듣고 용기를 얻어서 믿음을 얻어서 갔어요. 그런데 그 말을 까먹고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자, 여족은 뭐라고 했냐면요,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는 사마리아에 있는 왕을 찾아가서 권력으로, 가진 힘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요, 자기가 가진 것으로 승부를 걸려고 해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처음에 들었던 말씀, 처음에 귀 기울여 들었던 그 이야기, 거기에 마음을 둬야 됩니다. 아직도 내가 가진 것을 의지하려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멀었다 그러실 겁니다. 하지만 겸손히 그 낮은 자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응답하실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 여족이 말을 듣고 움직였어요. 아, 그런데 난관에 부딪힙니다. 엘리사 선지자는요, 사마리아에서 일어난 소동을 들었습니다. 왕이 옷을 찢고서 해결책이 없다고 펄펄 뛴다는 것을 들었어요. 그 왕을 불쌍히 여기고 찾아온 나아만도 불쌍히 여겨서 그에게 사자를 보냅니다. 내게로 보내시오. 이 사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아만은 신나게 그에게로 옵니다. 말을 몰고 병거를 가지고 선물을 가지고 권력에 힘입어 그 앞에까지 갑니다. 지금까지 나아만은요, 그분 앞에 이르렀는데 그의 권세를 가지고 갔을 때에 최고의 대접을 받았을 겁니다. VIP 룸을 주고 접대를 하고 아마 누군가 벗은발로 뛰어나와서 그에게 최고의 접대를 할 것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전혀 예상 밖의 접대를 받습니다. 열왕기하 5장 10절 말씀 보면은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네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여기서 보면요, 나아만이 들은 말은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의 목적이 부합한 말이었습니다. 그 깨끗해지는 비결을 들은 말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여정을 통해 어렴풋이 전해졌지만 이번에는 선지자가 보낸 사자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이건 복음이다, 나의 문제를 해결할 하나님의 음성이다 라고 여기기보다는요, 그때 그의 교만이 그의 눈을 또 가립니다. 또 하나의 난관이 있어요. 나아만은 분노해요. 5장 11절 12절 보면 그의 분노가 나오는데요, 노하며 물러가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라와 바라바는 이스라엘 모든 강보다 낫지 아니하냐? 거기서 몸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않겠느냐? 돌이켜 노하여 떠나고자 합니다. 여기서 보면요, 그는 자신의 질병의 문제보다 그의 자존심 상한 모습으로 인해서 분노합니다. 나를 뭘로 알고 그러는 거예요.
직접 나와서 온갖 성의를 다해서 봐줘야지 장난하냐? 그런 반응이에요. 또 보면요, 그는 이미 자기가 생각하는 치료법이 다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뛰어나와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환처의 손을 흔들며 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지역의 무당들이나 혹은 접신한 자들이 쓰는 온갖 방법들을 다 생각하면서 아주 요란함에 특이한 지금까지 생각하지 못한 어떤 치료법을 행하겠지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요즘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죠.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나기 전에 미리 다 검색을 해봅니다. 싹 검색을 해가지고 스스로 처방 진단 다 해요. 의사한테 확인합니다. 의사가 아니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내가 다 봤는데 당신이 뭐냐고. 지금 나만이 바로 그런 처지예요. 병 낫고자 왔는데 내가 생각하는 방법, 내가 생각하는 정성, 이거를 해야지 왜 나한테 이런 대접을 하냐고 거기서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요단강 물을 보니까 별로 깨끗하지도 않은데 우리 동네 강이 더 깨끗한데 그러면서 투덜투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요, 하나님 앞에 병고침 받으러 온 게 아닌 걸 알 수 있어요. 누구든 병만 고쳐주면 되고 병 나으면 거기에 대가만 지불하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힘과 권력, 재력으로 나을 수 있다고 확신하고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잠언 16장 18절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같이 읽어봅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내가 여기 와줬으면 당연히 이걸 해야지. 그런 생각이잖아요. 우리도 교회 올 때에 혹시나 이런 마음 갖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래도 바쁜 시간을 내어서 여기까지 와줬는데 나에게 은혜를 주시오 막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은혜는 거저 주는 건데, 거저 받는 건데, 내가 그래도 헌금도 많이 했으니까 나에게 뭔가를 주시오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나만은 하나님 눈앞에 보지 않아요. 자기 문제 그 해결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질병 자기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러나 아직 그는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를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각자 당한 인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절박한 문제도 있고요, 경한 문제도 있지만 우리 모두는 인생의 문제 앞에 다가서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내가 가장 잘 알고 있습니까? 내가 생각한 처방, 대책이 최선의 것입니까? 나는 바른 길 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어떻게든 해봤는데 안 돼서 이 자리에 온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교만은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방법이 옳다, 이러면 될 수 있다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생각으로 안 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교만을 내려놓는 겁니다. 가장 낮은 곳에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먼 거리까지 올 때는 무엇을 붙들고 왔습니까? 한 여종의 세미한 소리를 듣고 그 속에서 희망을 갖고 왔는데 점점 갈수록 자기의 권세, 재력, 위치 이거를 얘기하면서 대들고 있어요. 만약 그가 끝까지 그 자세를 버리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존심을 세웠을지 모르겠어요. 장군의 권위는 보여줬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몸은 낫지 않았을 것이고 더 심해졌을 것이고 주위 사람을 끊어졌을 것이고 죽음에 더 가까워졌을 겁니다. 지금 그 앞에 나온 사람은요, 별스럽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종의 말을 듣고 왔는데 이번에는요, 선지자의 종이 와요. 그가 말을 전하는데 별로 권위 있어 보이지도 않아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설교를 듣는데 설교자가 별로 권위 있어 보이지도 않고 능력 있어 보이지도 않고 그럴 수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얘기했잖아요, 이 머리가 필리핀서 깎은 머리라고. 별로 스타일도 안 좋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선포된다면 그 말씀에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추레해 보여도, 힘없어 보이고 권위 없어 보여도 그에게서 하나님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에는 반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그
그에게서 나온 말은요, 그를 구원하고 그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를 구원할 만한 복음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겸손하게 내려놓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순종이 필요한 겁니다. 내 경험, 내 마음, 내 고집, 내 자존심 내세우며 진리를 외면하면 그에게 다가온 것은 멸망밖에 없어요.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하나님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그 음성 듣고 겸손히 순종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리를 돌이키려고 그랬어요. 자, 복음 듣고 왔다가 한번 실족하고 또 어디로 가면 된다고 해서 오라고 해서 왔다가 또 실족할 뻔하고, 아 그런데도요 그때 또 하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나아마를 위기 중에 구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신 것 같아요. 그의 종들이 그를 위해서 충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가 올 때에 가정의 식솔 중에서 믿을 만한 자를 데리고 왔을 것이고요, 군인 중에서도 골라 뽑은 자를 데리고 왔겠죠. 그런데 군인들은 함부로 말 못해요. 왜냐하면 계급사회에서 함부로 말했다가는 큰일 날 수가 있어요. 근데 그의 종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요즘 말대로 뼈를 때리는 말 한마디를 합니다. 열왕기하 5장 13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자가 당신에게 큰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자, 여기서 잘 보세요. 그래도 나만은 그의 종들에게 신임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던 것 같아요. 그의 종들 함부로 대하기보다 잘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의 종들이 여러 가지 위험을 감수하면서 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선지자가 당신에게 어떤 무리한 일을 시켰어도 했을 겁니다. 갖고 온 게 이게 뭐냐? 다섯 배를 갖고 와야지. 그러면 아마 떠서라도 갖고 왔을 겁니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약을 구해와라 그러면은 어떻게든 구해왔을 겁니다. 뭐 물구나 부서서 한 시간 버티라 그러면 체력을 키워서라도 버텼을 겁니다. 힘든 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강에서 목욕하는 일은 어려운 일도 아닌데 왜 그리 분노합니까? 직접 안 나왔다고 체면상했다고 분노합니까? 지금 자존심이 문제가 아니라 일단 당신의 처지에 순종해서 병랑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일단 따르는 게 좋지 않습니까? 그의 종들이 충언을 합니다. 다시 한번 권세 있는 사람은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오히려 신분이 낮은 종들을 통해서 지혜 있는 분별력 있는 음성이 들려지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비천하고 연약한 자를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지를 확인하고 음성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귀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 결과 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열왕기하 5장 14절을 보면은요, 그 행동이 나와요. 같이 읽어봅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 일곱 번 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그래도 그는요, 완고하고 안하무인의 사람이 아니었네요. 인정합니다. 강으로 내려갑니다. 지금까지 평생 의지하며 살던 갑옷을 벗습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몸을 씻기 위해서 갑옷을 벗을 겁니다. 그것은 내 능력, 내 재주, 내 생각을 내버리는 장면입니다. 지금까지 의지하고 살던 가장 중요한 것을 내려놓는 장면입니다. 또 그 장면은 어떻습니까? 그가 권위 있는 자리, 체면을 중시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갑옷을 벗을 때에 보여주기 싫은 그의 수치, 나병의 환부, 다른 사람 비웃을 만한 그런 모습들,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참 중요해요.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그의 죄와 허물을 그대로 드러내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려면 나아만이 갑옷을 벗듯이 내려놓는 것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 우리의 잘못된 것, 우리의 상처 하나님 앞에 그대로 내려놔야 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것을 내려놓지 못해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믿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 멋대로 살며 내 계획대로 살면서도 뭔가 문제가 생기면 괜히 하나님 앞에 성내고 분노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해결받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내가 죄인됨을 시인하며 십자가 앞에 죄집을 벗어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앞에 나의 죄집을 벗어놓을 때에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은혜가 공로가 내 죄를 씻을 능력이 있음을 믿고 그 피에 몸을 잠글 때 깨끗게 됨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갑옷을 벗었어요. 요단에 들어갔어요. 병고침을 받았어요. 죄 씻음을 받은 겁니다. 그 즉시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자, 아까 똑같이 왔을 때 자세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까는 군대를 거느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권세와 위용을 자랑하기 위해서. 사자가 나왔을 때 아니 내가 누군 줄 알고 내 앞에 나한테 굽혀야 되는데 오셨습니까? 그래야 되는데 아까 그랬잖아요. 지금 어떻습니까? 겸손하게 모두 앞에 와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주 앞에 드리기 위해서 그 자리에 왔잖아요. 그는 어떻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했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크지만 그 과정과정에 여종의 소리, 사자가 전한 메시지, 그의 종들이 한 축원, 그 지극히 작은 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에 구원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안에 있는 작은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응답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 요즘 예배 자리에 아주 빈 구석이 참 많고요. 와야 될 분이 안 온 경우가 많아요. 아, 물론 요즘 같은 때 온라인 생중계하는 게 참 좋은 점도 많아요. 병원에 입원했다거나 부득이하게 해외에 있다거나 할 때에 교회에서 들려진 독일한 메시지를 함께 듣고 호흡할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되지요. 가끔 나이 드신 어르신 중에서는요 현장에선 잘 안 들리는데 화면으로 볼륨 크게 하니까 잘 들린다는 분도 있어요. 아, 제가 이해해요. 요새 저도 눈이 잘 안 보이고 뭐 이렇게 가지고 보니까 이해는 합니다. 아, 그런데요 거기에 너무 매몰돼서 에이 교회에 나가는 것보다도 그냥 보면 되겠네.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좋은 자리에서 요만큼 한 겁니다. 어제 여의도에서 불꽃축제를 했어요. 혹시 가보신 분 있으십니까? 호텔값이 100만 원이 넘었다고 하던데 아니 뭐 유튜브 생중계도 하더만 그거 뭐지 뭐하러 가 그런 분 있습니까? 갈 기회가 있고 중요한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가 뭐 공감각적으로 기가 막히다니까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음성 들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더 강력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뿐만입니까? 예배 끝나고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교제할 때에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나에게 들려주는 구체적 음성이 들려질 줄로 믿습니다. 현장에 나와야 될 이유가 있어요. 두려움 가운데 쌓여있으면 안 됩니다. 주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성도와의 교제, 만남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일하시는데 그 일하심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메시지 듣고 그냥 내 마음 위로 정도가 아니라 나의 삶 전체를 지켜주는 믿음의 동료들, 식구들 함께 있는 그 자리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로마서 10장 10절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 들음 속에는요 이 예배 시에 들음만 아니라 그 들음 말씀이 내 안에 부딪혀서 삶으로 나온 그 이야기를 듣는 것까지 포함하는 거예요. 항상 주 안에서 말씀 듣고 그 말씀의 은혜를 더 크게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공동체로 속해 있잖아요. 모든 피조물 중에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 말씀을 사람 사람에게 맡기셨고 말씀대로 살아왔던 삶의 증거가 이야기될 때 그 은혜가 더 커지고 넓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은혜를 충만히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몸된 교회에서 또한 만나는 지극히 연약한 사람들, 지나가는 꼬마를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건데 주의 음성 듣고 겸손해져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